아유, 최피디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네. 오늘 진짜 초대박 게스트와 초대박 차가 있다고 했는데. 아, 또 우리 채널이 또 얼마나 또 위대해졌냐면은 드디어 이제 또 저희 채널에 또 연예인 한번 등장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뭉쳐야 찬다 알아요? 알죠. 아, 거기서 축구하시는 분이거든요. 축구요? 벌써 궁금하죠. 보여요? 와. 여기 지금 군부대 아니에요. 지금 탱크 끌고 온 거 아니에요, 지금. 폭 보고 깜짝 놀랐잖아요. 이거 지금 몇 센치야? 이거 한 50cm 되지 않아요? 이거 타이어 폭 봐봐요.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내가 보기에는 일단 도심형 남자는 아니야. 이분이 이제 요 차를 팔려고 해가지고 아 그 전에 우리 한번 빨리 찍어보자 이제 막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번 갖고 나왔는데 이 차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메일로 남겨주시면은 아직 팔린 건 아니기 때문에 연락 한번 주세요. 와, 차 너무 괜찮더라고요. 거의 타지도 않은 차예요. 아, 이게 19년식 랭글러인데 튜닝만 거의 7,000만 원어치? 차값보다 더 많이 했어. 우와, 발판 뭐야? 와, 뭐야? 아, 이거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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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팬이에요, 팬. 아, 모티방 님 아니세요? 재벌 TV. 제가 네. 진짜 뭉쳐야 찬다 팬이거든요. 아, 예. 그리고 유일하게 제가 네. 엄청 악플을 달았던. 제가? 아, 그분이셨구나. 아, 예, 아, 예. 악플러. 예, 맞아. 나쁜. 뭉쳐야 찬다의 주역이죠. 전 스케이트 선수, 현 조기 축구 선수. 조기 축구. 또 메달리스트잖아요. 요즘은 스케이트 타세요? 아니요, 저 추운 거 너무 싫어해가지고. 아, 그 쳐다보지 않고 스케이트 잘 안 하고. 네. 이 랭글러다 이런 거 처음 보거든요. 아~ 진짜로? 아, 일단 이 차가 그 지프 그 랭글러 맞죠? 네, 랭글러고요. 네. 이제 19년식 됐네요, 연식이? 19년식인데 사실 사온지는 2022년도. 일단은 요게 집하겐 못 사는 사람들이 차니까. 아, 그런 말들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 네. 근데 사실 집하겐이랑 옆에 놔도. 네. 사실 이제 포스는 이제 이 랭글러가 조금 더 있지 않나. 아, 이렇게 튜닝을 했을 때 제가 아까 얘기했거든요. 네, 네. 이 차 가격 6천만 원대인데 네, 튜닝만 거의 7천만 원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차 가격이 1억 3천인 거잖아요. 그렇죠. 뭐 총 들어간 비용이 뭐 사실 그렇죠. 그럼 우리나라에 있는 랭글러 중에 제일 비싼 차 아니에요? 그래도 제일 상위 좀 버전이지 않을까. 그 정도의 네. 튜닝을 했지 않나 이제 자부심을 갖고 있죠, 사실. 근데 요거 네. 이제 파신다고 들었는데 이 차를. 네. 예, 팔고 있죠. 아, 팔고 있어요? 팔기 전에 진짜 재벌님이 예. 또 어떻게 지인이랑 연락이 돼서 네. 또 출연하게 된 거거든요, 사실. 아, 맞아요. 팔려는 이유는 뭐예요? 이렇게 네. 만들어 놓고 네. 차를 거의 타질 않았어요. 딱 보면 오프로드 가게 생겼잖아요. 아, 그렇죠. 산 막 가고 네, 막 그렇죠, 그렇죠. 지금 너무 좋은 날씨. 네. 막 눈 오고 눈 올 때 너무 좋아요. 손가락이 굳었는데 지금 너무 좋아서. 진짜. 네. 근데 그 정도로 좋은데 네. 한 번도 산이나 오프로드나 캠핑 간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아, 그럼 보통 어디 계세요? 요즘에 TV에도 좀 잘 안 보이시죠? 네, 저는 그냥 요즘 뭐 열심히 네. 뭐 센터 운영하고 있고. 아, 네네. 네. 운동하고 그냥 네. 맛있는 거 먹고. 아, 네. 운동 열심히 하는 그냥 뭐 동호인. 현재 이 차를 좀 잘 안 타고 있고. 안 타죠. 맨날 주차장에 있어요. 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네. 그거 좀 사용할 일이 없구나. 이렇게 이쁘게 만들어 놓은 차를 좋은 분이 있다면 진짜 양도해 드리고 싶죠. 아까 뭐 16,000km 탔다 그랬네요? 예, 이제 16,000km 딱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관심 있으신 분들 있으면은 메일로 연락 한번 주세요, 진짜. 근데 어디를 그렇게 다 튜닝을 한 거예요? 사이드. 아, 그렇죠. 요 핸들을 네. 이렇게 올려 놓고 이렇게 새로 단 거예요? 예, 네. 사실 저도 네. 그냥 딱 그 샵에 가서 네. 저 진짜 제일 좋은 걸로 이쁘게 네. 네. 멋있게 꾸며 주세요 해서 사실 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딱 보시고 원래 순정차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진짜 시트서부터 네. 아예 싹 다 뜯어서 다시 만든 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여기 무슨 스프링 달아놓은 줄 알았잖아요. 뭐예요 이거? 그러네? 이거 데일라이트. 아, 데일라이트 예, 이렇게 굵긴 예, 나오게. 예. 원래도 이거 없는 건데 달아놓은 거죠? 없는 건데 요거에 이제 합법적으로 나온 게 요 패키지더라고요. 아, 원래 이런 좀 관종기가 있었어요. 나는 모태범이다 막 이런 거. 아, 그럼 너무 싫어요. 아, 그럼 또 싫어요? 너무 싫어하는데 만들어 보니까 그렇게 어딜 가든 막 시선 집중이 되더라고. 이 차가 네. 부담스러워서 사실 저랑 안 맞는 거 같아요. 원래 그게 또 어디에 있어요 지금? 하고 뭐 사실 딱 보시는 데 있잖아요. 뭐 타이어 이거 몇 인치죠 지금? 지금 이제 이게 24인치 휠이에요. 와, 이 정도면은 거의 드럼통 깎아 만든 건데. 잠깐만, 여기가 거의 고기 구워 먹어도 되겠는데요? 삼겹살 구워 먹어도 되죠. 철판 딱 올려가지고 24인치에 이제 40 타이어 합법적으로 네. 정말 제일 높은 네. 등급의 타이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 이거 튜닝비 얼마인지 기억 안 나죠? 튜닝비 타이어 그거 모르겠어요. 만약에 이거 갈 때 되면은 네. 진짜 돈 장난 아니겠네. 비싸더라고요. 이 네. 타이어가 아마 내 짝에 제가 알기로 그래도 짝당 네. 한 못해도 제가 듣기로는 150, 200 정도 하는 것 같은데요. 분명 더 비쌀 것 같고. 이거 그래요? 최대 장점이 뭔지 알아요? 휠을 긁을 일이 없네. 아, 그냥 타고 올라가 버려요. 아니, 왜냐면은 요 사이에 휠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휠을 아예 긁을 일이 없고. 야, 나 진짜 이렇게 큰 휠은 처음 봐요. 승차감도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서스를 제일 좋은 걸로 좀 해달라고 그래서 요걸 달아주시더라고요. 저 안에 좀 가스밸브는 뭐예요 이거? 아, 이거는 네. 제가 듣기로 그 딱딱하게 하드하게 하냐 아니면 소프트하게 하냐 돌리는 거더라고요. 이렇게. 아, 저 딱딱하게 직접 손을 넣어서 돌리는 거예요?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수동이었네 대신. 그리고 저 진짜 제일 멋있었던 건데 네. 이거
아, 사이드 발판. 이야, 이거 진짜. 아니, 저 이렇게 계단처럼 내려오는 거는 진짜 처음 봤는데, 이거는 이 차는 요거 없으면 못하겠네요. 어디 산 정상에 올랐어요. 농구선수 같아요, 지금. 농구 아, 저 농구선수 같아요? 여러분들, 이 발판 요것도 가격은 기억 안 나죠? 저는 저 한 번에 다 해서 사실 총 들어간 비용만 좀 생각이 나고, 아, 네. 각계로는 사실 제가 다시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업체에. 아, 현재? 예. 사이드 발판이 상태가 얼마나 좋냐면 지금 새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요 디테일이랑 이런 데가 때가 하나도 안 묻어 있고, 그렇죠. 손으로 만져도 되겠는데? 진짜. 와, 여기 불빛도 나오네요. 저녁 때 너무 좋아요, 저녁 때. 와, 이 차 닿는 소리도 이거 살짝 지바겐. 지바겐보다 솔직히 조금 더 소프트하긴 한데, 네. 그런 느낌이죠. 세게 닿아도 되거든요. 네. 와, 근데 휠하우스 여기 너무 멋있다. 여기서 그냥 커피 한잔 하자, 그냥. 남성분들이 사실 이 오버핸다 좋아하시잖아요. 아, 그렇죠, 그렇죠. 오버핸다. 네. 여기가 튀어나와 있잖아요. 이거 진짜 도심에 끌고 나가서 여러분들 지하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데는 어림도 없고 지금 보니까 거의 차 폭이 2m 20은 그냥 넘거든요. 네. 그리고 차 높이가 이게 2.3m라고요? 2.3m 딱 안 돼요. 그래서 2.3m 아파트 네. 요즘 많잖아요. 2.3m 네. 거의 다 들어가요. 아, 근데 여기 원래 뒤에 타이어 하나 달려 있지 않아요? 그렇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런 네. 거 있잖아요. 네. 여기에 사실 타이어가 있어야 되는데 네. 그걸 떼버렸어요, 사실. 아, 왜 왜요? 너무 지방인 같잖아요. 와, 근데 진짜 그냥 없으니까 완전 깍두기가 돼 버리네. 그렇죠. 아, 여기 배기도 다 하신 거죠? 배기 다 한 거예요. 와, 배기 튜닝도 하고. 네.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다 인증을 다 받았어요. 주목받는 거 안 좋아한다 그랬는데 네네. 진짜 관종기가 다문한데요? 아니 그냥 멋있게 해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해주셨어요. 아, 아 그리고 네. 얘도 뒷모습 같은 경우는 배기랑 뭐 이제 네. 타이어 떼고 요 정도 있고 열면은 네. 어, 이렇게 소심하게 나 이거 다 열릴, 나 이거 다 열릴 줄 알고 아니 아니 이거 딱 이게 좀 이렇게 딱 프로 감성 아, 나 네. 위에까지 열리는 네. 줄 알고 좀 위에는 뭐야? 아 이렇게? 이렇게 열려요. 랭글런 이렇게 열리더라고. 그럼 만약에 좀 짐 같은 거 좀 제대로 실으려면은 네. 파다리 튜닝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내려가지고. 것도 저 이제 상체 운동해야 되니까 아, 일부러 네. 안 했죠. 아 근데 여기는 이렇게 크기가 막 크진 않구나. 그렇죠. 랭글러가 네. 사실 뭐 그렇게 큰 건 아니라서. 아 네. 요 스피커 튜닝은 원래 있는 거예요? 원래 순정으로 저렇게 달려 있더라고요. 하나의 단점은 네. 스피커가 있다 보니까 요 뒷좌석이 네. 더 조금 더 올 수 있는 눕힐 수 있는데 이것 때문에 걸려서 안 내려오더라고요. 그건 조금 불편하다. 여기 혹시 뭉찬에서 신는 스피커인가요? 네, 버려. 아 잠깐만. 근데 네. 지금 키 작은 사람 이거 닿긴 하겠어요? 팔 닿죠? 저는 닿죠. 네. 뭐야? 그럼 이거는 지금 여러분들 이 차를 사실 분들은 키 제한이 있는 거예요? 아, 네, 괜찮아요. 까치발 드시면 아, 네. 아니 어려우시면 여기 사이드 가서 이렇게 해도 돼요? 사이드 가서 아. 이렇게. 이렇게 힘으로. 아, 서비스로 힘들. 발판 하나 주자. 발판? 네, 서비스로. 아, 뭐 사실 뭔가 이걸 원하신다면 네. 발판 정도야 뭐 제가 아. 지원해 드릴 수 있죠. 아,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을 네. 못 드렸는데 네. 이 서스를 다 하체를 튜닝 해놨잖아요. 네. 요것도 이제 사실 안쪽으로 네. 뭐 못 들어가게 네. 사실 이 펜다도 다 요 안에 거 무슨 뭐 언더커버라고 뭐, 해, 아, 뭐 커버라고 네네. 해가지고 안쪽으로 네. 돌 막 안 들어가고 막 그렇게 해서 이것도 튜닝 해놓은 거고 네. 제 기억에서는 이 롱암이라고 네. 이 튜닝이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어, 에보라고 써있네요? 네. 어찌됐든 승차감으로 타는 차는 아닌데 네. 이 롱암 작업을 한 차와 안 한 차와 시승을 해봤는데 네. 다르더라고요. 굉장히 달라서 네. 이거는 꼭 해야 되겠다. 좀 네네. 그나마 조금이라도 좀 편하게 타기 위해서 네. 이게 굉장히 좀 제일 비쌌던 기억이에요, 저는. 아 그리고 이거 진짜 신기하더라고 여기. 네네. 요 일단 가솔린이죠, 4기통짜리. 그렇죠, 그렇죠. 와, 근데 이게 보니까 여러분들 여기에 또 키 넣는 게 있네. 뭐야, 그냥 갬성, 갬성. 아 갬성이에요? 갬성이요. 미국 같은 데는 네. 이거 다 잠가 놓잖아요. 기름 훔쳐가니까. 아, 그러니까 저도 그렇다고는 들었는데 네. 그럼 매번 기름 넣을 때 네. 차키 들고 와서 요거 네. 열고 이렇게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 사실 좀 귀찮긴 해요. 아, 저도 처음 봤어요. 미국에선 실제로 기름 훔쳐가는 일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일 궁금한 와 실내 한번 봐야 되는데. 야 실내 이거 색상 이거 다 오렌지색으로 한 거야? 아, 이 실내도 제가 튜닝할 때 색감을 좀 맞추고 싶어서 처음 네. 튜닝 업체랑 네. 얘기를 해서 네. 했던 기억이 있어요. 딱 보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그 황토 찜질방? 에르메스 딱 그 색깔 있잖아요. 네. 이 아, 네이비랑 그... 이렇게 섞어서 맞아요, 맞아요. 뭔가 그게 그렇잖아요. 네네. 그 브랜드가 네. 사실 그렇게 조금 따라해본 거긴 한데 아, 네. 저는 굉장히 만족을 했었거든요. 근데 아니 진짜로 너무 이 색 안 실내 색상 네. 너무 이뻐요. 블랙이 원래 딱 이런 색상이 또 요즘에 유행이잖아요. 실제로 칙칙하지 않고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뒷자리도 보시면 사실 이 시트도 다 튜닝 해놓은 거거든요. 아, 네. 요거 옛날에 이제 그 추억의 그 무쏘 무쏘 아시죠? 네네. 무쏘 뒷자리 네. 딱 그걸로 해놓은 거예요. 와 지금 요 문 사이즈가요 거의 지금 저 어릴 때 다락방 있죠. 다락방을 차 타고 올라가는 건데 이렇게 해서 그렇죠. 요 사이로 이렇게 해서 감옥에 갇히듯이 키가 크시면
아, 저 지금 거의 쿠페형 차에 타고 있는 것 같은데. 아, 이게 이렇게 해서 반성하게 되는구나. 아, 내 오늘 볼을 왜 이렇게 못 찾지? 그러니까. 아, 그러니까 거의 뒷자리엔 누구 안 태우죠? 뒷자리에 타질 않죠. 와, 근데 이게 시트랑 이런 게 막 불편하지는 않은데 허리도 너무 서 있고 허리 조절 안 되죠? 아, 돼요? 네. 사실 조금밖에 안 돼서. 아, 이거 여기 뒤에 많이 되네. 오, 오, 많이 돼. 그래서 오, 뭐야, 아까 뭐야, 이거. 그 오디오 있잖아요. 네. 그거 있을 때랑 사실 네. 조금 다르긴 해요. 그쵸? 이 차를 사시는 분들은 뒷좌석에서 연애 가능하니까. 네. 아니 뭐 그런 뜻은 아니에요. 네. 뭐 이렇게 편안히 갈 수도 있잖아요. 아 이거 팔걸이까지 이렇게 내리고 하니까 네. 아 이거 이 차를 사실 분들의 특징이 있네요. 살찌시면 안 되겠네. 지켜오시려고 아끼세요. 네. 거의 지금 이거 CGV 팔걸이거든요 이 정도면. 왼쪽에 이게 있다 보니까 이렇게 이 안으로 쑥 들어오는 뭐 이런 느낌은 있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좀 뒷좌석용은 아니고 진짜 운전하는 사람을 위한 용인데 이게 허리 받침대도 많이 기대지고 하니까 이렇게 앉으면 충분히 타고 갈 수는 있어요. 아 이거 실내가 요즘에 이거 페이스리프트 새로 나온 거 봤어요? 아니요 못 봤어요. 아, 액정도 엄청 커졌고 핸들에도 이제 막 그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도 들어가고 예. 예. 랭글러에 관심이 없으시구나 이제. 저는 예, 그냥 예, 이게 마지막. 아 마지막. 예, 해봤으니까. 여기 선루프 손으로 다 열어야 되죠. 아 이거 랭글러 타시는 분들은 사실 다 네. 요즘 그거 있잖아요 파워탑 해가지고 이렇게 쭉 자동으로 아, 열리는 것도 예, 있지만 네. 사실 이거 타시는 분들은 사실 이 수동 감성 레고 좋아하시는 분들 좋아하거든요. 네. 제가 이 차를 사고 네.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한 번 딱 네. 까봤어요. 그래서 아 다신까지 말아야겠다. 힘들더라고요. 아 핸들이요 전 또 네. 진짜로 저거는 지바겐을 사고 싶으셨나 본데. 비슷한가요? 네 아예 똑같은데요 그냥. 그래요? 네. 왜 거의 이렇게 만들어 주셨지? 님 거의 지바겐 핸들 같지 않아요 저거? 네. 이거는 제가 해달라 그런 건 아니고 네. 이제 거기다 이제 튜닝 파츠 봐요. 여러분 이 차는 진짜로 정말 매니아들 그렇죠. 이런 분들 정말 관종인 분들 이런 분들이라든지 랭글러를 원래 좀 좋아하셨던 분들은 와 이렇게 이미 튜닝이 다 돼 있고 거의 사용감이 없거든요. 좀 살만할 것 같아요 정말. 근데 저 발판 뭐야 저거 또 저 뭐 이렇게 두 개씩 해놨어요 저거. 위에 있는 게 사실 없으면 네. 굉장히 페달을 엄청 깊숙이 눌러야지 차가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것도 말씀을 드려서 저렇게 해달라 제가 의뢰를 해서 저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막 다리 길이 때문에 그랬던 건 아니죠. 아니죠. 아 그럼 178인데 딱 와 거의 등산이다 등산. 네. 확실히 이쪽에 있으니까 더 편하긴 하네요. 이게 확실히 시야가 이쪽 창문이 너무 좁다 보니까 정말 탱크를 탄 느낌? 그러니까 시야적인 걸로는 이게 막 시원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차 높이에 비해서는. 네. 와 이거 기어봉이 두 개네요? 이거 이제 기본 기어봉 그리고 이제 왼쪽은 뭐 2륜이냐 4륜이냐 뭐 약간 뭐 오프로드 가셨을 때 쓸 수 있는 따로 이제 기능들이더라고요. 네. 4기통에 되게. 저 아까 전에 배기구 네. 그거 쌍발스틱 나온 거 보고 진짜 좀 살짝 긴장했거든요. 네. 근데 4기통이구나. 4기통이죠. 네. 막 부앙 막 이럴 줄 알았거든요. 근데 네. 이거 지금 제가 이 배기를 꺼놓은 거고 네. 저 핸드폰으로 네. 배기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아, 오플로 예. 조절이 돼요? 네. 앞좌석만 제가 튜닝을 해놨습니다. 통풍 시트. 열선도 있어요. 열선 있죠. 열선이 순정에 딱 있습니다. 열선 핸들도 있어요. 아, 여러분들 튜닝비만 7천이에요. 일단은 지금 현재 계획은 어때요? 저는 뭐 사실 최대한 제가 손해를 안 보는 게 뭐 좋긴 하죠. 그래서 뭐 저는 뭐 한 1억 정도. 1억? 예. PD, 이분 또 장난친다. 채널에서 억단위 얘기하는 거 금지예요, 아니에요? 맞아요. 우리 채널 어때요? 천이 최고죠. 100에서 1000까지밖에 저희 취급을 안 하거든요. 내려줘요. 좀 더? 네. 아 그냥 이제 딱 구독자로 봤을 때 랭글러를 사랑하고. 아 저도 뭐 재벌님 구독자이기 때문에 9000. 전세가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왜요 왜요? 저 힘들어요 저도. 저 힘든단 말이에요. 또 9짜리라는 그 느낌. 아 뭔가 1000단위에도 최고 어른 같잖아요 또. 와. 8단위까지 8단위요? 네 8단위까지 가자. 와 박리담회야 같은데 지금 뭐 있던데? 서로 반반씩 양보해서 예. 점오. 바로? 8호 정도 가자. 제가 85년생이거든요. 예. 한번 해야 또 저도 명분이 서니까. 아 재벌님이 또 85년생이시니까. 네. 오, 저 누아를 좋아하거든요. 명분이 있어야 돼. 명분이 없잖아요. 제가 예. 명분이. 예. 제 8호니까 8조. 예. 명분이 있잖아요. 예. 뭔 소리? 네? 그 뭐예요 그게?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저번 편에 출연하셨던 예 안녕하십니까 지바겐 네 저번에 출연했었던 네, 잘생긴 이상준 잘생긴 이상준 그래서 벌써 40만이 넘어 그러니까요 네. 그 댓글 보는 재미로 하루하루 네. 이제 좀 지내고 있고 네. 뭐 머리카락 없는 새끼인 것 같다 뭐 이렇게 얘기하셔가지고 오늘은 모자 안 쓰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요 지금 핸들 보시면 여기에 지금 RPM이 나오는가요? 네 맞아요 맞아요. 아 이건 페라리를 좀 따라해보고 싶었다? 여기에 그리고 막 19% 이런 건 뭐예요?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그렇게 해주셨어요. 아 이거 타이어 공기압도 이게 뜨고
몇 가지 막 모드가 있다고 하시는데 뭐 전 사실 그거 끄고 다니거든요. 이거를 매일 데일리카로 쓰라고 하면은 운전 재밌기는 한데 네. 도심에서는 진짜 힘들겠는데요? 이게 배기 튜닝을 한 거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게 4기통인데도 그래서 여기 배기음이 확 울려 나오네요. 수월을 못하겠어요 지금. 혹시 다른 차 옆에서 스칠까봐. 아. 차가 막 시원하게 이런 나간다는 느낌보다는 와 내가 진짜 엄청나게 지금 높은 차에 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확 들거든요. 그리고 또 이 차가 기어비 튜닝이 돼 있어요. 네. 그래서 고속 주행에도 뭐 사실 문제 없거든요. 근데 진짜 이 차에 좀 장점이 뭐가 있어요? 이 차의 장점은 네. 진짜 뭐 오프로드 일단 좋아하시고 캠핑 좋아하시는 분들은 너무 네. 좋아하실 것 같아요. 근데 네. 뭐 그러지 않고서는 뭐 사실 조금 아까 말씀드린 말이 좀 그렇죠. 표현이 안정이고 싶다 하면 네. 그대로 인수해 가시면 되거든요. 이 차 튜닝한 거를 또 다 관리를 해준다면서요? 사가면 한 대서 다 사후 관리 나중에 이제 뭐 최종적으로 뭔가 누군가 사가신다면 거기서 점검 다 받을 수 있게끔 해주신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차가 또 전 좀 느낀 게 일단 4기통이니까 일반 유너도 되잖아요. 네네. 이게 일단 평균적으로 연비가 한 어느 정도 나와요? 이게 기어비 튜닝을 하기 전에는 진짜 네. 이 게이지 다는 게 눈에 보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연비로 따지면 한 번도 체크를 안 해봤는데 6 이상은 나오는 것 같아요. 유지비요? 네, 한 달에 어느 정도 나가요? 뭐 엔진 오일이나 네. 기름값 정도인데 10만원 넣으면 거의 만땅 차거든요. 아 그리고 36살에 네. 보험료 얼마 정도 나와요? 120만원? 나오는 것 같은데요? 아닌가? 아, 엄청나게 막 나오 많이 나오는 엄청은 아니고 제 네. 기억에 한 150 정도 안 했던 것 같아요. 자차 다 포함해서 사고만 안 나면 네, 지금 유지비적인 측면에서는 나쁘지가 않네요. 네. 단점 뭐가 있어요? 다 일반 뭐 세단이나 승용차처럼 네네. 편하게 주차를 하실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단점인 것 같아요. 들어갈 때 좁은 길이나 차량들을 피해줄 때 그런 거 할 때 조금 단점인 것 같아요. 뭐 하세요 요즘? 재활센터를 하고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거 관리하면서 운동도 몸 관리하면서 네. 그렇게 지내고 있어요. 아 그리고 진짜 장점이 네. 허벅지가 장난 아니잖아요. 네네네. 요즘에도 장난 아닌가요? 저 허벅지는 선수 때만큼은 아니지만 네. 저 허벅지 얇아지고 싶거든요. 옷 입을 진짜요? 때 너무 불편해서 쉽게 좀 빠지진 않더라고요. 스쿼트 한 몇 킬로까지 들어봤어요? 스쿼트요? 네. 저 한 255? 네. 데드리프트는요? 데드립도 한 230? 와 두 개만 해도 3대 500이네요? 네네네네. 와 집에 언더아머 많아요? 만약에 네. 이 차가 팔리게 되면은 네. 다음에는 또 이렇게 어떤 차를 좀 더 타고 싶어요? 그냥 편안한 차를 타고 싶어요. 아 편안한 차? 앞으로 그 활동 계획은 있어요? 아 그런 거 좀 물어보지 마세요. 없어요 없어요. 아 없어요? 그냥 네. 형님들이랑 맛있는 거 먹고 운동하고 몸 관리하고 건강하게 사는 게 제 목표예요. 아, 돈은 또 벌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 하고 있는 거 열심히 하면서 네네. 또 뭔가 다른 기회가 주어진다면 네. 또 열심히 해봐야죠. 네. 지금 다른 데도 이걸 팔려고 내놨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런데 거의 한 1억 정도에 올려놨어요? 9,500? 8,500 빨리 어떻게 해요? 재벌님이 구독자분들을 정말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시네요 진짜. 아 그럼요. 끈질겨요. 진짜 찐이에요. 아까 계속 지금 몇 시간째 자기가 85년생이다 를 시작해서 계속 끝까지 지금 명분 있어야 돼. 명분 사인도 좀 해드리고 이렇게 사진도 찍고 이런 서비스를 좀 해서 패키지로 있잖아요 태범 랭글러 패키지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8.5로 해가지고 이렇게 합시다. 오케이 콜. 오케이 콜. 아 재벌님 진짜 와 대단하다 진짜. 아 어쨌든 오늘 그 현 조기 축구 선수 모태범님과 함께 이거 이제 랭글러를 찍어봤는데 튜닝만 거의 7,000만 원 넘게 하고 차 가격까지 하면 거의 한 1억 3,4천 하는 차인데 제가 8.5 맞췄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설명란에 있는 메일로 연락 한번 주시고 출연해 보신 거 어떠셨어요? 저 구독자거든요. 네. 굉장히 오랫동안 봐왔고 네. 근데 또 뭐 친한 형을 통해서 또 재벌님을 만나게 돼서 네네. 너무 감사하죠. 너무 신기했고 맨날 그 유튜브에서 봤던 재벌님이 나오시니까 반갑게 인사해 주시고 하니까 너무 즐거웠습니다. 네. 아 저도 JTBC만 네. 보다가 그래서 네. 아 이제 뭉찬을 저 워낙 네. 팬이어가지고 진짜 팬이었는데 또 너무 촬영 재밌었고 와 이 랭글러는 차 진짜 너무 좋네요. 그리고 다음에 또 어떤 차를 또 타게 되는지 그런 것도 너무 궁금해서 계획이 있다면 재벌님께 좋아요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사 재벌이었습니다. 재벌.